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저희 방송에서는 정치 신인들을 통해 각 정당의 한계와 경쟁력, 민심 확보 방안에 듣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새누리당인데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선 각 정당이 여야 공존의 정치 지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에도 30년 가까이 광주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불모지에 적극 뛰어들지 못했던 새누리당과 인물의 한계가 한 이유지만 선거 때마다 낮은 지지율에 유권자들의 냉담함에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뭐 달라고만 그렇게 하고 안 준다고 원만 좀만 했지 여기서 사람을 여당 사람을 키운다든지 그런 걸 전혀 할 줄을 모르거든요. 특히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은 힘 있는 여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당이 아닌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선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물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의 인물도 키우고 우리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의 야권 경쟁이나 난립은 지역 발전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주판을 튕기기에 다름 아니라면서 여야가 공존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에서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의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의 서운함을 걷어들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새누리당은 지역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